농구에서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캘린더볼을 피해서 공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소유하지 않은 것도 아닌 그런 드리블이 포켓 드리블이에요. 뛰는 동작을 만들어 보시고, 자, 이 동작에서 포켓 드리블이 들어간 자세. 드랍입니다, 드랍. 리프트. 리프트는 말 그대로 띄우는 동작이에요, 몸을. 무섭죠? 레이업. 손은 소비 손 상황에 맞춰서. 다리는 거리에 따라서요, 거리에 따라서. 스킵은 한 발로 멈칫. 스피드 스탑은 뭘까요? 원투 스텝으로 멈추는 거예요. 오늘 했던 거는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포켓, 드랍, 리프트, 스킵, 스피드 스탑. 굳이 스킬 트레이닝이 아니고 그냥 농구 초급이에요, 농구 초급. 저는 이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킬 트레이닝 하면은 막 화려하고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기본기. 농구에서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수들이나 농구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뭐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하잖아요. 그 탄탄하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코치 스킬 트레이닝을 하면서 느낀 점은 농구의 기본은 박자예요. 박자. 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간 선수들을 보고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특별한 드리블이 필요해요. 그 드리블을 포켓 드리블이라고 해요. 포켓 드리블. 선수들 중에 내 몸이 달리기는 완전 빨라도 치고 가는 게 느리고 그리고 제끼지 못하고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박자를 못 맞춰서 그래요. 오른손 드리블을 친다고 가정하에 왼발에 맞아 떨어지는 게 정박자예요. 그렇죠? 걸어갈 때. 이게 지금 제대로 걷는 겁니다. 이렇게. 왼발에 맞아 떨어뜨려야지 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합하다 보면 발이 빨라지고 발이 느려지고 막 하죠. 거기에 드리블을 맞춰 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발이 늦게 떨어지면은 공을 좀 더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들고 있으면 캘린더볼이죠. 그래서 이 캘린더볼을 피해서 공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소유하지 않은 것도 아닌 그런 드리블이 포켓 드리블이에요. 그래서 포켓 드리블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공을 좀 더 손에 오래 머물게 하고 끌고 있게 하는 드리블, 포켓 드리블. 포켓 드리블은 자, 왼 그 손 하나를 이렇게 옆으로 펴보세요. 니은자를 만들어 보세요. 어깨가 빠져도 안 돼요. 알고 있어도 해봐. 네. 한 손만, 한 손만, 한 손만. 이 위치는 공을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에요. 공을 들면 이거죠. 안 들면 이거고. 그래서 이 위치로 계속 가져오는 게 포켓 드리블이에요. 공을. 그렇죠.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포켓 드리블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드리블 훈련 많이 하는 것보다 포켓 드리블 많이 훈련하는 게 컨트롤이 훨씬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공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거든요. 여기 있는 공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초반에는 공을 조금 들더라도 포켓 드리블 연습을 좀 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앞에서 들면 안 돼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니은자를 만들어 했던 게 공을 들려고 하다 보면은 앞에서 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옆으로 당겨와서 이 위치. 공을 뒤집어 깐다는 느낌으로. 어깨가 빠져도 안 돼요. 어깨가 빠지면 몸이 틀어지죠. 정상적인 그 자세는 어깨 안 틀어도 정면에서 포켓 드리블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켓 드리블. 그래서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2인 1조로 서봐, 2인 1조. 투 드리블에 맞추는 연습을 해볼게요. 투 드리블에 포켓을 가져봐. 스탠스 잡고. 하나, 둘, 포켓 가져오는 거야. 포켓 가져오면서 커버하는 손을 터치할 거야. 준비, 시작. 더 땡겨와야 돼. 시작. 맞춰. 이게 땡겨오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땡겨오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박자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블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육을. 스킬 트레이닝이 별거 없어요. 저희는 이런 요소들을 알려줘요. 기술 요소, 하나하나. 그래서 그 요소들을 조합을 시켜요. 조합을 시켜서 한 가지 기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시합 때 나온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 기술을 써서 훈련을 시켜요. 가장 기초 단계, 첫 번째 요소, 포켓 드리블 알려드린 거고요. 룰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 룰, 지켜야 되는 룰을 흰색이라고 쳐보면 어기면 안 되는 부분, 룰을 어기면 안 되는 부분, 이제 검은색이라고 치죠. 그래서 이 중간이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중간에 겹친 이 회색 부분, 회색 라인이 있어요. 이 회색 구간에서 노는 친구들이 농구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만약에 제가 네 발을 걸어서 슈팅을 해볼게요. 자. 자, 공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포켓 드리블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고 더 광범위하게 농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켓 드리블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을 들고 가면은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든든 안 든든 포켓 드리블 연습을 완벽하게 해서 정확한 위치로 가져오는 거예요. 포켓 드리블은 트래블링이지만 아닌 게 아니고 드리블 중인 거예요. 네, 포켓 드리블은 아직 네, 제가 드리블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공을 완전 소유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좀 그 개념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구장창 막 치고 다니고 그냥 스피드가 변화가 없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치고 다니는 친구들은 빨라도 키가 크고 몸이 좋아도 맞기가 쉬워요. 근데 박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박자. 그 박자 변화가 있으려면은 공을 드는 구간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색 구간. 그 회색 제가 여기서 빠르게 치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랑 공을 소유하고 이렇게 가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기도 훨씬 힘들어요. 상대방 스피드를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이 100%로 저를 막 막으려고 해도 이 친구가 지금 상대방 감독님한테 날 못 막으면은 너 못 뛰어. 100%로 막으려고 해봐. 100% 막으려면 진짜 맘먹고 100% 막으려고 할 거잖아요. 스피드 변화가 없는 친구들은 100% 막을 수 있어. 100% 막을 수 있어요. 걸어 다녀. 100% 막 붙어봐. 이렇게 상대방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포켓 드립을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그 다음 거는 좀 앉아서 들으시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 하나가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힘이 안 되는 아이들은 공을 자꾸 쳐서 당겨 와서 손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얹혀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일단 처음 연습할 때 스탠스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포켓은 공을 당겨오는 동작이에요. 당겨오는 동작이다 보니까 상체가 들리기 쉬워요. 그러면 안 돼요. 드랍도 상체가 들리기 쉬워요. 이러면 안 돼요. 상체는 낮추고 공만 당겨오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 당겨오는 거라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당겨오는 힘이 안 되면 몸이 기울어져요, 자꾸. 이것도 잡아주셔야 돼요. 스탠스, 일자. 네, 여기서 가져오는 연습인데 공을 다리 앞에, 발 앞에 일자로 내려쳐서 밑에 공이 올라오는 힘을 이용해서 손을 대고 밑에서 대서 힘을 이용해서 당겨와야 돼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손을 대서 끌고 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공을 당겨오면 안 돼요. 일자로 내려쳐서 내려친 공 여기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처음에 농구 시작하실 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답답해가지고 내 농구 드리블, 기본 드리블이 인앤아웃인 분들이 있어요. 인앤아웃. 계속 돌리시는 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인앤아웃으로 계속 기본 드리블 치다가 인앤아웃 한 번 칠 때 효과가 반감이 돼요. 기본 드리블은 일자로 떨어지는 드리블입니다.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자, 일자로 치고 가다가 인앤아웃 한 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앤아웃 치지 마세요. 나중에 인앤아웃 포켓도 있지만 지금은 레귤러 포켓이에요. 발 앞에 내 발 딱 앞에 일자로 내려쳐서 가져오는 연습. 몸 안 틀어지고 그래야 힘이 생겨. 밑에 쳐서 손을 먼저 대고 공이 올라오는 힘을 이용해서 같이 올려야 되는데 힘이 없으신 분들은 공을 대는 게 아니고 공을 막아. 막는 게 아니고 대면서 같이 올려야 돼. 이렇게 이거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렇죠? 하시고 여기 위치 여기 허리 위치까지 왔을 때 공을 뒤집어 깐다는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뒤집어 까! 더 까!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원드리블에 가져오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저랑 한번 아까 원드리블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자, 저희 유튜브 퀀텀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그 포켓 드랍 리프트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거 그거 보고 좀 동작이나 네, 퀀텀입니다. 퀀텀. 퀀텀 트레이닝. 퀀텀 트레이닝.